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해마다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다양한 유행 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관리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을 만큼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는 대단한데 여성의 아름다움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뷰티샵. 최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곳인 만큼 뷰티샵은 각 분야별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 피부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까지 오늘도 많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있는 곳, 뷰티샵으로 함께 가보자.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뷰티샵. 내로라하는 정상급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 불리는 이경민 원장이 설립한 뷰티샵이다. 이곳에서 만난 첫 번째 주인공은 뷰티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헤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기 전 아침 조회를 통해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진행한다고 한다. 다음 스케줄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해왔던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란 머리를 매만져서 꾸며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미용기구를 사용해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몇 년 전부터 대학에 전문학과가 생겼을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으로 손꼽힌다. 오늘의 첫 번째 예약 고객이 들어오고 안녕하세요. 고객을 반갑고 정중하게 맞이하는 헤어 디자이너. 두피 관리를 받으시게요? 네. 머리가 많이 좀 건조해진 것 같아서요. 예. 네. 머리가 많이 가려우신 거예요, 요즘? 네, 좀 그렇기도 하고요. 예. 좀 머리가 만졌을 때 정전기도 많이 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 고객님이 가을이라서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건조해져서 두피가 많이 가려운 현상이 있을 거예요. 예, 모발은 저희가 모발 케어를 시술 들어갈 거고 두피는 저희가 그 건조함을 막아드리는 두피 케어를 시술해 드릴게요. 헤어 디자이너의 업무가 단순히 고객의 머리를 매만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 헤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일인 만큼 고객의 헤어 건강과 고민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두피나 모발 케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의 취향과 고민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등 헤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망라한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남자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는 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을까? 단순히 제가 그냥 그 미술에 취미가 있었는데요. 저도 뭐 예전에는 그 소비자 입장이었죠. 머리를 뭐 자르러 가다 보니까 아, 저 직업이 좀 매력적이다 느껴져서 내가 저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모발에 그런 손상도가 좀 있으시거든요.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는 틈틈이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잊지 않는다. 어느새 고객의 헤어스타일이 완성. 어땠어요 오늘? 두피 마사지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머릿속이랑 되게 깨끗해요.